어두운 곳에 용접이 필요한 순간 코리아나 자동 용접면. 용접 아크가 발생할 때 빠르게 차광이 되면서 눈을 보호해주니까 자동 용접면은 자체로도 상당히 편리한 장비죠. 그런데 용접하시는 분들 보면 요런 액션을 많이 합니다. 카트리지 자체가 약간 빛을 막아버리니까 조명이 있더라도 후미진 곳이나 아예 빛이 안 들어오는 곳에서 작업할 때는 깜깜하게 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동면에 랜턴을 단다든지 개조도 하고 옆에 라이트도 붙여보고 DIY로 별의별 조치를 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무게에도 영향을 주고요. 사용할 때 빛 간섭 같은 거 생기기도 하고 카트리지 포토 센서 같은 걸 가리게 되면 차광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번에 코리아나에서 아예 그냥 빌트인으로 LED를 탑재한 새로운 모델의 K15L 자동 용접면을 출시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드리고 나눔도 할 겸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 이름도 패스파인더. 이게 뭐 개척자? 뭐 그런 뜻이던데 저도 사용을 해보니까 한 번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카트리지 자체도 기존에 답답하게 녹색으로만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와이드 규격에 색상 구분도 선명하게 되는 트루컬러 타입인데 여기에 이런 식의 LED까지 달아놓으니까 너무 잘 보입니다. 심지어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아예 계속 쓰고 있는 게 더 잘 보이니까 이제 벗었다 썼다 하는 이런 액션을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거기에 추가적인 장점도 갖고 있는데요. 우선 관리 부분입니다. 이 LED 부분이 별도의 건전지로 관리하는 거라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다행히 이거 C타입 단자로 충전해가면서 쓸 수 있는 랜턴이에요. 충전할 때도 이 용접면 안쪽에 불편하게 이렇게 비집고 선을 꽂을 필요 없이 LED 양쪽 레버를 눌러서 빼주면 이런 식으로 따로 떼내서 편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빛 간섭인데요. DIY로 용접면에 랜턴을 장착해서 쓰시는 분들 보면 반사되는 불 때문에 갑자기 차광이 되기도 하고요. 용접할 때 랜턴이 너무 밝으면 약간의 간섭이 생겨서 시야에 거슬리기도 합니다. 이것도 LED 쪽에 전원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그냥 일반 랜턴이랑 똑같아요. 근데 길게 이렇게 눌러주면 깜빡깜빡거리면서 모드 전환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용접 안 하고 있을 때는 그냥 밝게 LED로만 사용하다가 딱 용접이 들어가게 되면 알아서 꺼집니다. 이 LED가 용접할 때만 꺼지는 게 아니라 여기 와보시면 LED 라이트가 필요 없는 밝은 조명의 상태에 쓸 때도 이렇게 꺼지니까 항상 켜둔 상태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LED 양쪽에 포토 센서를 따로 달아놔서 사용할 때 꺼지게 거슬리지 않게 만든 거예요. 이 K15L 자동면의 조작 방법은 기존 제품들과 비슷합니다. 차광이 됐을 때 어두워지는 정도를 이 다이얼로 조절할 수 있는데 그냥 자동 차광 기능 없이 안면 보호구 역할로 쓰고 싶을 때에는 그라인드 쪽으로 끝까지 돌려주면 되고요. 감도 조절 다이얼로 작동 민감도를 설정할 수 있고 이 딜레이 다이얼로는 용접이 끝난 다음에 차광이 풀리는 시간을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용접 좀 아는 분들이 만들었다는 그런 티가 팍팍 나는 게 군데군데 실사용자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신경 쓴 부분도 많이 보여요. 특히 이 헤드기어 이것도 비교해서 써보면 확 차이가 나더라고요. 요즘 대부분 용접면들 보면 이 단가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뒤통수 정 가운데 조이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타입이 뭐 확인한다고 들어 올릴 때 같이 벗겨질 수도 있고요. 작업할 때도 자꾸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서 불편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건 이런 식으로 장착했을 때 뒤통수 아래쪽에 잠기도록 만들어서 훨씬 안정감 있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무게 분산이 되도록 지지대를 두 군데로 나눠서 장시간 착용을 해도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작업하다 보면 용접 똥이 튀어서 앞에 많이 붙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제일 많이 소모되는 게 이 카트리지 앞쪽의 커버인데 기존에는 뒤쪽에 카트리지까지 다 떼내줘야 앞쪽 커버를 교환할 수 있으니까 솔직히 이거 분해하기가 귀찮아서 지저분한 상태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코리아나 용접면들 보면 앞에 손가락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서 아주 간편하게 교환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런 것만 봐도 실사용자들을 진짜 많이 이해하고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품은 89,000원 정도에 유통되고 있는데요. 이게 용접 자체도 편하게 해주고 작업자를 위한 디테일도 많이 묻어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제품의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려보자면 LED 사용 시간입니다. 이게 포장지나 뭐 본체에도 이게 얼마나 LED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직접 한번 완충을 시킨 다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최대 밝기로 켰을 땐 4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거 한 번 더 눌러서 중간 밝기로 사용했을 땐 11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걸 뜯어서 안쪽에 배터리를 확인해보니까 3.7V 1100mAh짜리 셀이 들어있던데, 사실 뭐 이 정도면 종일 사용하시는 분들도 밥 먹을 때, 뭐 중간중간에 쉴 때 그냥 휴대폰 충전기나 보조 배터리에 연결해서 30분 정도만 충전해줘도 완충이 되고요. 이 밝기를 낮추면 오래 쓸 수 있어서 이거 뭐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충전할 여건이 안 되는 곳에서 연속적인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런 시간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제조사에 물어보니까 이런 장시간 사용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탈착식 LED를 교체하면서 쓸 수 있도록 별도로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현재까지는 이런 LED 작동 시간이 약간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존 자동면에 불편했던 부분을 깔끔하게 해결한 코리아나의 자동 용접면 K15L 패스파인더 용접면을 한번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요즘 이런 자동면의 가격이 많이 다운되면서 대중화가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막 보호구 사용 안 하고 손으로 대충 막아가면서 용접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 무조건 써야 되는 게, 용접할 때 발생되는 불빛은 강한 자외선도 같이 뿜어내기 때문에 눈뿐만 아니라 피부도 손상을 시키거든요. 진짜 이런 보호구 안 쓰면 피부 손상되고 금방 늙어요. 저 보세요. 사람들이 요즘 저 보면은 옛날보다 더 젊어지는 것 같다고 하는데, 이게 다 사실 저도 용접에 관해서 촬영을 여러 번 했지만 항상 이런 보호구 잘 착용해서 그런 겁니다. 라면 젊음은 되돌릴 수 없어도 눈만큼은 되돌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라고 코리아나의 K15L 자동 용접면 패스파인더 모델을 총 30분께 나눔 이벤트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제품에 조금 더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단 설명란에 제품의 링크를 남겨두었고요. 나눔 이벤트 참여 링크도 같은 곳에 함께 남겨두었으니까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나눔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